차마 전화를 못 거는 체빈이 대신 친구가 구원투수로 나서줍니다. 체빈이 친구들 엄마들은 전화 안 할 걸 아마 애들한테. 왜? 아니 논다 온다로 걔네는 우리만큼. 전화 안 했는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진이? 체린이는 더 놀 수가 없어. 니네 더 놀아? 잠깐만. 더 놀면 안 되네. 안 돼. 본인이 전화하라고. 그 왜 친구를 통해 전화를 해? 본인 얘기를 본인이 해야지.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좀 전해줄래? 그래, 아빠 전화인데 전화도 안 받고. 미안. 방법이 틀렸잖아.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빠와의 통화. 철이나, 왜 안 와? 아니요, 저 지금 가려고 하는데 보너스 줬어요. 아, 보너스고 오너스고 너 왜 아빠하고 약속 안 지켜? 그리고 아빠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는데? 전화 왔어요? 이십일 안 왔어요. 너 아빠가 오늘 안 되는 거 보내준 거잖아, 그지? 네. 10분 뒤에 아빠한테 출발하면서 전화해, 알겠어?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. 강우 씨 왜 전화를 안 해? 전화해야지. 오늘 그 갈금 때문에 그런 건데. 강우 씨님 오셨는데도 그냥 하고 그냥 간 거 아니야. 입술을 볼까 말 거야 진짜. 속상한 마음에 불똥은 엄마에게 튀는데요. 조금만 더 참으면 되잖아. 결국 친구들을 놔두고 먼저 나온 체린이. 어느새 2시간이나 늦었고 자세 하나 흐트러짐 없이 체린이를 기다리는 아빠. 드디어 부녀가 대면했습니다. 왜 약속 안 지켰어? 그런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앞으로. 전화도 안 해 집에. 너 놀 것만 놀아. 그게 뭐야? 어? 초등학교 3학년도 아니고. 아니 저거요. 아,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애들한테 지금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우리 엄마 전화 받아요. 그래도 입시가 며칠 남았어. 16일밖에 안 남았어. 끝나고 놀면 얼마든지 놀게 해줄 텐데 걔네들 시험 보는 애들이 아니잖아. 그래 안 그래? 아빠가 저번에 너한테 정신 차려고 그랬잖아. 아빠가 무섭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는 일을 잘 생각을 해봐. 무엇이 옳은가를.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. 아니 나 혼자서도 연락을 했는데 응. 버스 어떻게 탄지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고. 급지 말고. 아니 저... 버스 정류장도 어딘지 모르겠어. 아빠가 못 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게 아니잖아. 현재 네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지. 오늘 저녁에 대신 연습 많이 해. 알겠어? 입시만 아니면 이렇게 혼낼 일도 아닌데 아빠도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. 말하면서도 미안하죠. 미안하긴 한데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. 6개월 만에 외출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는데요.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아이들이 말대꾸를 안 하는 편이에요. 아빠가 말씀하시면 아빠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에요. 눈을 쳐다보고 막 제가 이렇게 눈을 흘기면 어떻게 눈을 감히 흘리냐고 좀.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랑은 좀 다른, 요즘 아빠들이랑은 다른 좀 약간 옛날식 그런 아빠죠.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입시생의 자세로 돌아간 체린이. 다른 친구들에 비해 오래 배우진 않았지만 가야금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대단합니다.
열심히 그 꿈을 위해서 입시도 하고 있고 예술 중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. 근데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